2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